대구의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아들인 교사가 무단 결근을 하고도 월급을 챙기고 학생들에게 막말과 체벌을 일삼았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학교는 이사장의 부인을 위해서도 돈을 펑펑 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교사들을 동원해서 이사장의 부인이 교수로 일하는 대학에 시험 답안지 채점을 시키고 성적 조작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한 고등학교의 일본 대마도 연수 당시 영상입니다. 부장 교사들을 위한 해외 연수인데 재단 이사장이 직접 인솔했고 당시 연구 부장을 맡고 있던 아들도 참석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한 중년 여성은 교사가 아닌 이사장의 부인. 당시 학교에서 다도와 예절 등을 가르치는 외부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연수를 다녀온 지 몇 달 뒤 학교 측은 기존 다도실을 예절실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공사 비용에 이어 고급 가구와 차 도구 등을 사는데 학교 예산 2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학교 측은 이사장 부인이 낸 다도 관련 책 150권도 구매했는데 학교 도서관에 두고도 남은 80권은 창고에 방치했습니다. 제가 학교로 오는 날에 행정실 직원이나 교사들이 가서 수발을 들고 급식도 배달하더라고요. 이사장 부인의 사적인 업무에 교사들을 여러 차례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사장 아들은 동료 교사들에게 1년에 몇 차례씩 답안지 채점을 부탁했는데 해당 고등학교의 시험 답안지가 아니라 이사장 부인이 조교수로 재직하던 한 대학의 시험 답안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 5명이 답안지 조작을 종용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대부분 백지에 가까운데 모공 답안을 주며 수험자 필체를 흉내내어 답안지에 추가로 작성하고 점수를 높여주라 한다고 들었어요. 이사장 아들은 어머니 팔이 아파 한 차례 교사들을 불러 채점을 시킨 적은 있지만 답안지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 남용 부당 지시가 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 감사태도 다 인정을 했고 뭐 숨축 추삭이나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요. 감사를 실시한 대구시 교육청은 성적을 조작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사장 부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